초라한 할머니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아이고야 일렬적인 대로 헤쳐버리는 녀석들. 아이빠. 아이고 그 연탄을 뒤집어 쓴 것 마냥 시커먼 녀석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네 그냥. 아이고 이게 뭐야. 와 보는 것만으로도 혼이 쏙 빠질 지경이다. 근데 얘들 왜 이렇게 귀엽냐. 어? 아 몇 마린 거야 도대체. 와 진짜 귀엽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맨날 쉬느냐고 정신이 없어 내가. 우와 그러니까 요 꼬물이들이 바로 내눈박이 진돗개 부부의 주니어 11남매고. 진포 이리와 진포 진순 이리와. 아유 요 두 녀석이 다자녀 출산의 주역들이자 11남매의 엄마 아빠인 진품이와 진순이 헌데 타복한 가정을 꾸린 기쁨도 잠시. 귀염귀염한 외모와 달리 나날이 통제불능 형제고 뭐고 만났다면 저렇게 그냥 들러붙어서 싸움질을 해대니 두고 볼 수는 없다. 우와.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할머니. 하지만 이제 고작 생후 속달 세상 물정 모르고 까무는 철부지들의 말썽을 대체 무슨 수로 잠재울 수 있을까? 의심스러운 제작진을 뒤로 앉혀 비장한 걸음으로 11남매를 향해 가는 할머니. 과연 요 꼬물이들의 말썽을 잠재울 특효약의 정체는? 어머 이게 뭐야? 탬버린? 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탬버린을 몇 번 치자 흩어졌던 녀석들이 핫둘핫둘 일사불란하게 모여들더니 거짓말처럼 조용해진다. 어머 이게 가능해? 야 그러니까 요 탬버린 하나면 천하의 사고 뭉치들도 일동동작 그만 얌전해진다는 건가? 탬버린 소리만 나면 착 가서 앉아. 여기 약간 군대 같아요. 군대 같아. 이걸로 아주 내가 이렇게 처음서부터 그냥 버릇을 들여서 밥 먹을 때. 와 순식간에 정숙해진 뒷마당 아주 그냥 기가 팍 죽었다. 여기 들어오기만 해. 안에만 들어오면 다 맞아. 그냥 맴매야 아주. 맴매야 간식을 지금 이 시간에 먹여야지 또 저녁에까지 가만히 있지 안 주면 안 돼. 하지만 할머니가 통제불능 11남매한테 늘 채찍만 드느냐 그건 아니라고 적절히 당근을 내주며 훈육에 힘을 쓰고 계시다는데 아유 요 철부지들과 석 달 넘게 동고동락하다 보니 이제 11남매 육아엔 도 같으신 모양이다. 아유 이뻐라. 아유 할머니의 깊은 뜻을 알리 없는 녀석들은 서로 더 먹겠다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지만 달콤한 간식 앞에 것도 잠시 불안듯 위대한 식욕을 자랑하며 신들린 먹방을 선보이는데 그 덕분에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다. 아이 맛있어. 헌데 꼬물이들이 정신없이 간식 먹방을 펼치는 사이 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새끼들 곁을 배회하는 엄마 진순이. 왜 이래요? 어? 지 새끼라면 끔찍하게 생각해고 지 뺏어다가 개주고 저는 배가 고파도 안 먹더라고. 어머 그러니까 진순이 연속 자나깨나 자식 걱정뿐인 열혈 엄마라고. 같이 한입 걷